심리학에 counterfactual thinking이란 개념이 있어요. 반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의역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후과정적 사고라는 용어를 써요. 무슨 뜻이냐? 이 팩트가 이미 벌어지고 난 후에, 사후에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후과정적 사고, counterfactual thinking 이라는 겁니다. 이 사후과정적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연구는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행복한 동메달리스트 이야기예요. 이 올림픽 대회를 녹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달리기의 경우 은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동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럴 때 선수들의 표정을 다 비디오로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메달을 수여받기 위해서 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 선수들의 표정을 다 녹화를 했어요. 이거를 올림픽에 관심도 없고 또 그 결과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평가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학생들이 점수를 준 거를 취합을 해서 보니까 동메달을 받은 사람들의 이 표정이 은메달 받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선수들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후 과정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메달 딴 사람들은 내가 금메달 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쉬움과 후회를 하는 반면에 이 동메달 딴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은메달 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와, 나 하마터면 메달을 못 딸 뻔했네, 이렇게 사후 과정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후 과정적 사고인데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분명히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좋은 건데 사람의 행복도는 동메달이 더 높을 수가 있다. 그 이유가 이 반사실적 사고, 사후 과정적 사고 때문에요. 이 심리학에서 다루는 게 반사실적 사고였다면 논리학에서는 이 반사실적 조건문이라는 문장을 따집니다. 똑같아요. 이 사실에 반하는 가정을 전건으로 하고 그러한 가정하에 일어났을 법한 일을 후건으로 하는 조건문이 반사실적 조건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반사실적 사고를 했던 거를 문장으로 옮기면 반사실적 조건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945년 8월에 미국의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팻맨이 일본에 떨어졌어요. 초토화가 됐죠. 그런데 사실에 반하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때 폭탄이 투하되지 않았더라면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 그걸 문장으로 옮겨 넣은 거에 불과해요. 자,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하느냐. 이 개념을 과학 철학자들이 원인을 지목할 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과적 의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E가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서 E와 C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C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 E가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C가 E의 원인이다, 이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E가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를 C가 E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이걸 왜 따로 구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다, 이걸 정의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한 입장이 이 인과적 의존을 활용해서 이 원인 관계를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예문, 이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아니었다면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은 미국의 원자폭탄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뭐라고요? 일본 항복의 원인은 일본에 떨어진 미국의 원자폭탄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지목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쉽고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중언번하나 싶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주 일상적 직관에 잘 들어맞는데 이 일상적 직관이 파괴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과잉 결정 사례가 그렇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결과를 일으키는 복수의 행위가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가리켜요.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이 그림은 A가 C의 원인인 상황, A가 C의 발생을 결정하는 그림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총을 쏴서 누가 사망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다른 원인이 일으킬 수도 있겠죠. B가 C를 결정할 수도 있다. B가 C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칼로 심장을 찔러도 역시 누군가 사망할 수 있겠죠. 과잉 결정은 뭐냐? 이 C를 결정하는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A도 C를 결정하고 B도 C를 결정하는, 그래서 과잉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혹시 발음이 중요한데
미스터 션샤인 봤어요? 초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표적은 하나, 저격수는 둘, 동지인가? 이게 뭐냐면 뭐 요런 상황이었어요. 이 미국인 나쁜 놈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병헌과 김태리가 각각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헌과 김태리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어요. 이 미국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존재를 보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문제. 이병헌과 김태리가 동시에 총을 쐈고 그 두 개의 총알이 이 미국인의 심장을 동시에 관통했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미국인 사망의 원인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둘 다 원인으로 생각되죠. 이 둘 다 총을 쐈으니까. 그런데 이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해서 인과적 의존관계를 따져보면은 둘 다 원인이 아니게 돼요. 왜냐? 김태리가 쏜 총알이 이 미국인 사망의 원인이 되려면 인과적 의존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김태리가 총을 쏘지 않았더라면 이 미국인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지 않죠. 왜요? 김태리가 총을 안 쐈어도 이병헌이 쏜 총알에 의해서 죽었을 테니까. 따라서 김태리가 쏜 총은 이 미국인 사망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병헌에게도 이런 분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병헌이 총을 쏘지 않았다면 이 미국인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이라면 이병헌이 총을 쏜 행위가 미국인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병헌이 총을 안 쐈더라도 김태리에 의해서 죽었을 테니까 이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지 않아요. 즉 미국인 사망에 대해서 김태리도 이병헌도 인과적 의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 의존을 인과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원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뭐 굉장히 이상하죠. 사실 이러한 개념을 법학 공부하는 분들이 형법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다루더라고요. 재미있죠? 이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해서 원인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직관에 확 와닿지만 이 과잉결정 사례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사실적 조건문을 인과 개념으로 갖고 있다면 과잉결정 사례는 그 개념을 약화하는 사례가 됩니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은 없게 되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을 만들게 되니까요.